이혜민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니까 이혜민 의원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계신데 또 뭐 IT 전문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네.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네. 올해 얘기 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집 팔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재영입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이혜민 의원을 잘 모신 것 같다라고 평가하던데 그러면 혹시 12명 국회의원 중에서 예민 의원을 질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가 네. 그런 이야기를 아,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우선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근데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그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방송에서. 아, 그 우선 그 영입식에 참석을 했었던 모든 의원들, 아, 뭐,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들, 그리고 실제로 의원이 되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독특하고 너무 탤런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무슨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질투 이런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본인이 가진 게 너무 공고하고 단단해서요. 그 정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공대생 출신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네. 공부를 했고 네. 또 IT 기업에 구글에 계셨고 네. 그런데도 이 정치 현장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배우자께서는 대학에서 교수로 지금 아, 네. 컴퓨터공학 이런 네, 쪽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어왔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하고요. 두 번째는 아. 들어오고 나서 적응하는 걸 보니까 네. 대중정치인들 중에서도 아주 탑클래스에 해당하는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더라. 청문회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예민식의 정치 특이하다 독특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던 어떤 인생 철학이 있는데 조국 대표님이랑 처음에 화상 통화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들어와서 그걸 더 많이 깨닫고 있는데 어떤 철학이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 추구.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여기 꼬집으면 제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제 아이가 밤새 앓으면 아파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막 행복하면은 저도 행복해요. 그런 행복의 바운더리, 행복의 서클이 점점점 1cm씩 1cm씩 넓어질 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그 행복에서 그를 이제는 국가로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대표님도 처음에 화상회의를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저의 인생 철학 말씀을 드렸을 때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좋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네.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네.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었다. 원래 학창시절에 공부만 이렇게 했던 약간 공부벌레 이런 거 아니었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학생 정도였습니다. 아, 성실하고 예의 바른다. 네. 그럼 성실하고 예의 바른데도 이것이 좀 공익적으로 내가 뭔가 쓰임새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까? 네, 늘 있었고요. 그거는 제가 뭐 이런 인생 철학을 아 나는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해본 것은 아니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이젠 깨달음이 있었었고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 저에게 롤모델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살아본 적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이 생겼어요. 처음엔 되게 부담이 됐는데 그분들이 제가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저도 이래서 더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라고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담은 가지고 가야겠다. 하지만 이 행복 서클은 점점점 내가 힘이 닿는 한 늘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롤모델을 많이 가지고 또 해마다 바꾸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도 원하는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롤모델 없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만큼 왔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원래 타고난 성정이 그러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다만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 대표님을 지금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좋은 어떤 영향,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IT 전문가 이게 약간 또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쪽을 네, 선택한 이유가 네. 있습니까? 이쪽이라 하면 이제는 전공을 IT 분야. 최초 이제 좀 IT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제 인생의 진로를 개척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단순한데요. 저는 네. 고등학교 때 과학 동화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과학 동화의 아이작 아시모프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SF 소설가가 소설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과학 동화를 좋아했었는데 그때 제가 꿈을 꾼 게 뭐냐면은 아 나는 무인 공장을 만들고 싶어 라는 단순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 공장을 만들 수 있고 나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컴퓨터를 전공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를 전공하게 됐고 그냥 계속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진 않죠.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었던 게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무언가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군에 들어가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옷이 굉장히 잘 맞았었고 정치로 옮겨오면서 더는 그것이 제품이 아닌 어떤 법안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사용자가 아닌 국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러면 투쟁 이미지 강하다. 그리고 뭔가 강성이다. 세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네. 그 청소년들이 특히 IT 분야와 관련해서는 꼭 예민 의원 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다, 특강 강사로 모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요? 네, 제가 원래도 사실은 그 청소년 분들 혹은 청년분 대학생 분들 아니면은 청년 창업가 분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하세요. 근데 정치로 오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제 우선 그냥 되게 쉽게 아 구글에서의 경력이 너무 궁금하시고 구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궁금하시고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일수록 다양한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들 아니면 뭐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이걸 다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젠 정치로 입문하고 난 다음에는 IT 분야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치도 또 하나의 커리어 패스가 될 수가 있네. 여기에 대한 호기심 또한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은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자 탄축이 만들었다, 탄핵 추진위 만들어서 활동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죠? 여기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어느 얘기까지는 하냐면은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성세대가 이제 됐고 50대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MZ세대는 우리 때와 사고방식이 다르다. 요즘 청소년은 더욱더 다르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꼰대처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보면 그렇게 걱정해야 될 만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제일 먼저 감사하게도 에너지를 제가 오히려 받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받은 생각은 이들은 저희 세대보다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하고 실제 똑똑합니까? 네, 실제로 똑똑해요. 네. 그리고 고민도 저희는 이제 꼰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아무래도 아직 그 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머추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네.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네. 성숙해 있고 받은 정보 또한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 받은 정보와는 차원이 다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별력 혹은 고민 모든 것을 다 응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정말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많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와 더 소통을 하고 싶어해요. 거꾸로 제가 봤을 땐 기성세대가 그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하고 소통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더 소통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그 오픈된 어떤 마음조차도 저는 기성세대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네.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쳐다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청년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 나름대로는 자유분방하다. 80년대에 X세대. 비해서는. 예, X세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보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넘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고민을 할게요. 본인의 역할을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을 하셨죠. 하셨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마냥 청년이지 아니한데 나이는 들어가고 청년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치 또한 마찬가지고 다른 뭐 IT 기술 쪽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는 그 측면에서는 아직 좀 더 하셔야 될 일이 많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 많으시죠? 재산 신고액이 보니까 뭐 수십억 원 있던데 얼마 재산 신고하셨어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게 선거할 때 신고할 때랑 지금이랑 좀 숫자 변동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 5월 말일 기준에 신고한 것은 해외에 있는 집이 아직 안 팔렸을 때라서 환율에 네. 의한 변동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산이 많으시던데 역시 이제 성공한 그 뭐 이제 IT 전문가 이렇게 해서 뭐 그 재산 많다는 것은 권장하고 자랑할 일이죠.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재산을 많이 일군 건 좋은데 그 좋은 일이고요.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강남 좌파 아니냐. 다 재산 많더라.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네. 네. 야, 이거 뭐야. 서민적인 좀 삶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그냥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부담들 이런 게 좀 있나요? 저는 어릴 때는 아니죠. 한참 전부터 강남 좌파 소리를 들었었던 입장에서 예. 실제로 강남에서 컸고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좀 프레임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땐 프레임을 거꾸로 이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 강남 좌파 멋진데 혹은 심지어 한 칸 더 나아가서 기업인분들 혹은 연예인분들 이분들 다 이제 본인의 정치 성향 말씀하실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큰 담론 면에서는 부담이 되냐 해서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랑 비슷한 분들 또한 좀 더 소리 내서 나는 진보야 좌파 우파라는 것보다는 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 실제로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걸 더 바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젠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멋지, so cool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거기서 또 네 사람, 거기서 여덟 사람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에 대한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저희들도 좀 솔직하게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재산이 많으면 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 그리고 평균치 이상이니까 네. 약간의 시기 질투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재산이 좀 적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으라는 확신을 좀 줘야 하는데 사실 그 확신의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라기보다는 네. 저것이 뭔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처럼 가고 있는 것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그 바꾸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입장에서 월급은 이제는 우리 투명 봉투라고 유리 봉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월급쟁이들의 삶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사원으로 살아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을 한 데 가기까지는 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확신 내가 열심히 한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라는 그 두려움 아니면 걱정 그것은 사실은 기성세대의 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출발 지점에서 네. 기회가 우리는 균등하다라고 이제 느끼고 그 과정이 공정하다. 뭐 결과는 수용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민 의원의 정치 일정 여정 속에서 꼭 드러나야만이 네.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지금 예민 이제 의원이 50대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치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의 철학이 실현이 되는 정치를 궁극적으로 꿈을 꾸고요. 제가 같이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아픔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걸 넓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어떤 바람이 있고요. 방법론적으로는 제가 이제는 아무래도 IT 기술, 과학기술계 출신이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한 어떤 혜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일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AI가 지금 많은 직업을 뺏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AI 정도의 지금 이 사회적 변화에서는 분명히 없어지는 직업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요. 근데 시차가 있어요. 이 시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직업이 없어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집에서 알바가 이제 로봇이 이제 닭을 튀기기 시작을 하면 알바가 자리를 잃는 것이고 계약직이 자리를 잃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인 장치를 나라에서 마련을 해주고 정치가 마련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큰 담론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이용을 해서 제가 눈에 보이는 실제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매 순간 취해가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특정한 산업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 이해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거나 이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이익단체 중심으로 끌려가고 힘 없는 쪽은 계속 사회적으로 오히려 소외를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보니까 정치가 훨씬 더 이제 신의를 잃어버렸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예민 의원이 할 수 있느냐라는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면 해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법안을 내면서 토론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 관련돼서 올라온 어떤 주제들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현실화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영역 중에서 과학기술과 연결된 부분은 좀 여야를 넘나들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사실 많이 깨달았고요. 특히 소위 법안 심사를 하면서 더더욱 느꼈고 심지어 정부 쪽에서도 이혜민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라는 것을 많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의 전문성을 무기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제가 예전에 구글 학술 검색을 한국에다가 론치를 할 때 학술 검색에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대문에다가
아마 뭐라고 썼더라? 이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계를 보라, 세상을 보라, 뉴턴의 말을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이제는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 어깨에 올라서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더 넓은, 그 다음에 더 넓은 정치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유는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불씨를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삶의 지혜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 네.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상황, 네. 이해관계도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그 이해관계가 정신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물질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네. 가족 간에도 정말 원수지간이 될 만큼 싸우기도 네. 하고 네. 또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도 원수지간이 될 만큼 싸우고 네. 자, 이런 일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난제를 풀어가는 나름의 해법 이런 걸 혹시 나름의 해법 예. 지금까지 어려운 난제들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난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풀어온 해법은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일수록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 본질을 먼저 찾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푸는 것이 지금까지는 제가 난제를 푸는 방법이었고 다행히 그게 많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게 예전에 일을 할 때는 결국에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뭐지? 로 돌아가서 질문을 날렸었고 지금은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지금은 계속해서 스스로 물어보는 게 그렇다면 진짜 국민이 혜택을 입는 게 뭐지? 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은 문제가 많이 풀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원전, 탈원전 이런 문제 보면 당장 경제성은 원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탈원전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지금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치판에서는 정책으로 결정해야 하면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맞닥뜨리는 문제일 텐데 이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그럼 풀어가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혹은 문제를 구성하는 여러 파티를 이제는 그 당사자들이 네. 존재를 합니다. 그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근데 이해를 구하는 게 그냥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쉬운 말 아니야라고 싶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그 다음에 합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탈원전 혹은 굉장히 첨예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이해 당사자들을 한 테이블로 모아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풀 예정이고 지금까지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분들이 예민 의원실에다가 민원 게시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좋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해법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입문하셔서 초선 의원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 아마 저희들보다는 10배, 100배 더 고민하시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예민 의원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정치를 꿈꾸고 있다면 예민 의원이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직접 연결해서 소통하면서 정말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책임이다 라는 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우리는 기성세대에 들어가 있지만 자녀분들, 손자들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민 의원의 모델을 롤모델로 삼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